자,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시험장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험장에서의 1등급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국어는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심하게는 실제 수능장에서 야, 제 시험지만 인쇄가 안돼 있어요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1교시 바로 16페이지를 80분 안에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N생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글자 따라 읽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 그 긴장감을 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황청심을 뭐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긴장감을 이기는 방법은 단한 가지. 내가 기본에 더 충실한 상태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거나 또는 찍어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이게 나올 거야. 난 나온 건풀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릴 때 나는 무엇이든지 나와라. 풀어주마. 라는 기본기를 다졌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긴장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본 실력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거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 실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힘만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떤 작품이 나오든 긴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 푸는 순서, 시간 조절을 하게 되면 좀더 긴장감을 이길 수 있고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등급이 90 초반이고 2등급이 80대 초반입니다. 만약에 2등급을 맞는 게 목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83점이 만약에 2등급이라면 17점을 깎인다면 우리가 비문학 지문 두 개를 날려도 2등급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내가 자신 있는 걸 먼저 풀어서 일단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라서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다면 전 오히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 푸는 순서랑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문학을 먼저 풀고 문법 하자, 그 다음에 쉬운 독서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제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문학을 15분 안에 끝내거든요. 작년에 수능에서 가장 빨리 푼 친구는 9분, 8분 때였습니다. 그 친구 원래 문학 30분 걸리던 친구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문학을 20분 안에 풀수 있는 거는 보기라는 기준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일지라도 보기가 있으면 우리가 쉽고 빠르게 풀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먼저 푸는 순서. 근데 문학 안에서도 보기 문제를 먼저 풀어서 나머지를 그 보기 기준으로 풀어가는 거. 그렇다면 거의 지문 안 가고 푸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학으로 시간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그런 다음에 문법 화작을 20분으로 가게 된다면, 특히 독서력을 키운다면 화작. 화작도 여러분들이 15분 안에 그 이내는 풀어 가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독서 영역에서도 평상시 여러분이 자신 있는 지문 있죠? 나는 과학기술은 약하지만 인문이 자신 있어. 그러면 인문부터 푸는 거죠. 이과생은 내가 과학에 자신 있어. 그럼 과학 지문부터 풀고 인문을 나중에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끝까지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건 맞추자. 1등급이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시험날 크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건 국어, 자, 내가 3등급인데 난 반드시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3등급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3등급이지만 나는 2등급 정도도 만족해 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오히려 1등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는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 하나 버려도 난 1등급이 될수 있고 2등급이 될수 있어. 그럼 빨리 버리고
넘어가서 내가 자신 있는 지문을 푸는 거라는 거죠. 특히 또 시간이 평상시 계속 부족한 학생들은 아예 시작할 때 한 지문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난 1등급이 목표가 아니야 한다면 내가 나머지 것들을 시간을 확보해서 천천히 읽다 보면 다 나머지 건 풀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서 천천히 풀다 보니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했으면 빠르게 읽어서 나머지 버린다고 했던 지문도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철저하게 잘 보겠다는 욕심, 내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욕심 때문에 국어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자세가 오히려 국어를 잘 보는 자세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든 정답은 문제에서 힌트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문제에 맞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 봤다시피 이 문제 자체가 문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근거가 돼주는 거예요. 정답의 범위가 돼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답은 내 지식이 아니라 지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논리로 말한다면 문학의 기준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기가 기준되는 거예요. 문제가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은 반대로 기준이 어디라고 했죠? 지문입니다. 지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절대 내 해석 능력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지식을 버리고 문학의 보기라는 기준, 비문학의 첫 단락이라는 기준 속에서 큰 틀에서 빠르게 그 범주 안에서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 중에 하나로 내 지식과 주관을 넣는 걸 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험장에서 지켜야 될 자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자세 좀 익혀서 여러분들 반드시 1등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